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르다가 드디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자가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먼저 온 마르다나 후에 온 마리아나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참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 말에 얼마나 배어 있습니까? 그죠? 너무나 안타깝고 가족과 이별을 했다는 것 참 우리가 슬픔이고 비통한 일입니다. 그런 이제 마음이 우리가 나타나 있죠. 21절, 32절에 이제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자, 그 말씀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압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 압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압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에 관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묻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가 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도 또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는 몰라서 묻겠습니까? 왜 물을까요? 왜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질문을 하는 거는 던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대답할 거리를 생각한다면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죠? 자기의 신앙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뭐가 어떤지를 어떻게 대답할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면서도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이런 것이 참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38년 동안 아파서 못 움직이는 분이 가장 소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낫는 거죠. 그 예수님 모르겠어요? 근데 묻습니다. 나을 의지가 있는가? 생각이 있는가? 내가 당신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총체적인 것을 그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거, 질문 형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생각하며 정리하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또 이러죠.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뭐가 원이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을 원하는지 생각하고 그것을 표현하겠죠.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대답을 유도하면서 그 사람이 이 신앙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돌아보면서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에 이르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소그룹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그 질문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여러분 인도자들은 주셔야 돼요. 그죠? 생각하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생각할.
예수님의 이 방법인데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교육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그룹 하실 때 이런 잘 질문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대답을 기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예, 아멘일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예수님은 이 가족들의 슬픔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죄로 인한 죄값이잖아요. 온 인류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비통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이 사실을 보면서 또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또 묻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시죠? 근데 물어요, 또. 그랬더니 이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까지 예수님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기라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러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려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본인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준다는 그 말을 마르다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되어서 냄새가 난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죠? 마르다의 생각이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려준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 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죽은 지 오래돼가 냄새가 펑펑 나는데 그 돌을 옮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옮기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만 납니다. 자, 이 마르다의 말에는 아까 믿습니다 했는데 진짜로 믿어요? 만약 그 말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준다는 그 말을 똑똑히 듣고 그 말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확실히 믿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뭐 빨리 막 굴리라 빨리 해가지고 나사로를 빨리 보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뭐 1초를 기다리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어디 있느냐 해서 무덤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굴려라 하니까는 그 냄새가 너무 났어요. 굴려도 소용이 없죠. 이미 다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낸다는 그 말은 안중에도 없어요. 완전히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내 지금 마음 아픈 거 나사로가 죽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에 집중해서 그 현실에 매여서 현실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 믿기는 해요. 근데 지금 당장 나사로 살아나진 못해요. 주님 말씀 살아난다 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그 나한테 적용되는 말은 아니거든요. 누구일까요? 글쎄요. 나도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해요. 아멘 합니다. 믿습니다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요. 두려워 말라 했는데 혼자 걱정 다 해요. 그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슬퍼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에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빠져버리는 거죠.
두려워 말라 하면 아,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요. 주님, 네, 일어나겠습니다. 아니요, 주님 소용없어요. 주님, 나 안 도와줄 거잖아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난 여기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난 어떻게 살아요? 도와준다 하는데 주님, 나 어떻게 살아요? 끝이 안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말을 믿습니까? 안 믿죠? 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걱정을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죄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자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죽은 자로 죄에 대하여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의 우리 모습입니다. 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을 때 나는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운전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운전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대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위대하신, 예,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걸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하고 안 돼요. 주님 바로 안 갈 거잖아요. 이 어려움에서 못 헤어나시잖아요. 주님 그렇게 불신이에요. 불신 못 믿는 거예요. 자, 이 불신은 뭐죠? 아, 두려워하는 건 불신이에요. 두려워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그 곤란함의 그 터널 깊은 어둠의 터널 속에서 나올 생각을 못하고 거기 빠져서 매여 있는 것은 불신이에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다의 행동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믿지 못한 이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마르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은 믿지 못한다는 것을,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믿기는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는데 좀 부실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내가 한 말을 너가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말 그대로 한 글자 한 글자 다 그대로 믿어지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구름의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일상에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생활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한 예수님 말씀은 들을 생각도 않고 자기에게만 계속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믿기는 한데 예수님이 하는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얘기만 해. 내가 힘들어요. 돌굴리라니까 아직 죽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예수님 그것도 모르세요. 내 얘기만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 마르다에게 돌을 올려놓으라, 옮겨놓으라 얘기를 했는데 자, 누가 옮겨놓은지는 모르지만 예, 옮겨놓았어요. 예, 그래서 41절로 43절 보겠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자, 이때 이제 돌을 굴려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먼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이제 뭐 하시려고?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셔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군데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그 얘기가 있죠. 42절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해요.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그 주위에 지금 예수님 주위에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 문상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 무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내가 나사로를 앞으로 이제 살아나라 해서 살릴 건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여주면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자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제 나사로 살아난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자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을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고 기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예, 그런 장면입니다. 자 기도를 하신 후에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을 딱 불러요. 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가족들이 좋겠습니까?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은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죠. 참 그 이전에도 한 두 번 정도 죽은 자를 살렸는데 그때는 바로 상녀가 나가는데 그 자리에서 살린 것인데 이번에는 예, 나사로는 나흘이나 됐잖아요. 완전히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그런 때 오래돼서 시체가 푹푹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 될 때까지 예, 놔뒀는데 죽었는데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는데 그런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신 이 예수님의 놀라운 예,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도록 기다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현장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본 것을 봐야지 알아요. 들어야지 되고요.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지 되는데 죽어서 다시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없었던 일이잖아요. 이제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시각적인 학습을 하게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부활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실감하게 된 거죠. 부활을. 그런데 이제 자, 여러분들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오는지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우리 4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장사할 때, 관에 넣을 때, 그저 무덤에 넣을 때 배로 이렇게 온몸을 묶고 팔다리 묶어가지고 배로 칭칭 동려가지고 수건 얼굴은 수건으로 쌌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시체를 장사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우리는 수의를 입히고 우리 한국에서는 예 그러죠. 그렇게 이제 수의를 짜서 이렇게 입히잖아요. 특별한 이렇게 수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속을 이렇게 온몸으로 칭칭 감았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일어난 모습이 죽을 때 그 모습이에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턱 일어났어요. 자, 살아난 거는 너무너무 대단한데 그 살아났을 때의 모습을 봤더니 죽은 자 이전의 모습이 있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자, 마르다가 믿습니다. 합니다. 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새 생명이 됐습니다.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어때요? 그 믿음이 어때요? 이전의 모습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불신의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수의를 입고 있어요. 배로 칭칭 메고 있어요.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날 그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우리가 살던 생활습관,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행동, 우리 말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막 그거를 잘 몰라요. 이전의 모습대로 그냥 갖고 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살아는 났지만 배로 칭칭 감고 수의를 입은 모습이 믿는다 하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것이 너희의 모습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살아났는데요. 아직도 그 수의를 못 벗고 죽은 자의 모습을 못 벗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자,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름답게 보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요? 아름답습니까? 보기 싫습니까? 좀 흉측스럽습니까? 나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물론 두려워합니다. 그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에 지속적으로 그 상황에 우울의 늪 속에 빠져 있든지, 예, 불만의 늪 속에 빠져 있는지, 예, 이 세상이 항상 어두컴컴한, 예, 켜지지 않는 어둠과 같은 세상이라고 느끼고 있는지요. 우리 예수는, 예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광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뒀는데 아직도 그것을 볼 눈이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나만 왜 이런가 끝없는 한숨과 비탄과 고통 속에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살아는 났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쌓인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그거를 내 눈으로 영적인 거죠. 내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마르다도 열심히 믿는 것 같는데 부활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고 분명히 귀에 대고 말씀을 했는데 믿습니다 하면서도 냄새 난다고 못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살아는 났지만 배로 칭칭 감고 있는 아직도 수의를 입고 있는 그런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사로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 모습은 아닌가 보게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는 났어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수족을 배로 칭칭 감고 수의를 감고 다니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믿으라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참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죠. 아름답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마르다가 믿는다 하면서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믿는다 하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없는가? 이전에 죽은 자로 살았던 그런 모습을 내가 내 지금 삶 속에 나타나지는 않는가를 잘 살피는 성찰하는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딴 사람 우리는 얼마나 잘 평가합니까? 저 사람 집사인데 믿음이 없어. 접사는 뭔데 저렇게 행동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누구를 보시라고요? 나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내가 믿느냐? 딴 사람 믿는 거 파악하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느냐?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걱정하는 것도 불신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도 불신이에요. 불신은 예수 믿기 전의 과거의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예, 살아는 났지만 수의를 입고 있는 그런 약간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란 거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은 남의 이야기고 먼 훗날의 얘기고 나 지금 오늘 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재물 쌓는 것과 이 땅에서만 예 하는 그 일에만 매달려서 우리 주님은 뒤로 뒷전으로 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사라는 낮지만 수족을 배로 동이고 얼굴을 수건에 쌓이고 수의를 입은 채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풀으라요. 배를 풀으라는 거죠. 자, 수의를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지 못하는 불신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지금 풀어버리는, 벗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믿느냐, 진심으로 믿으면 그 수의 칭칭 감고 있지 않아요. 자, 풀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얼른 벗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수의를 입고 있는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그것을 벗어버리세요. 예, 그것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는지, 진심으로 믿어야지 가능한 일이죠. 자, 부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다 하면서 절대로 그럴 일 있겠습니까? 안 믿어요 하는 이 마르다를 향해서 우리에게 또한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교훈은 나사로가 일어났는데 예, 수의를 칭칭 감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